높낮이 하면 이 케이블들이 딸려 올라가서 막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케이블을 진짜 길게 뽑자는 이상. 근데 모든 케이블을 다 길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높낮이 전동 책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달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방구조를 바꾸면서 스피커 설치하고 우퍼 설치하고 하면서 스피커를 설치하면은 책상 위에 다른 가리는 물품들이 있으면은 반사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내려둔 상태입니다. 디자인도 좀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풀링하고 다 좋은데 솔직히 얘는 포트 방식, 체결 방식이 좀 구데기라 글카를 원펜으로 해가지고 옆쪽 라인에 뽑지 않는 이상은 글카 쪽 포트만 아래쪽으로 뽑아야 돼서 정말 좀 그렇습니다. 발바닥을 달거나 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걸 안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눕혀서 사용하면 전면에 수냉쿨러가 흡기가 되기 때문에 쿨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죠.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쿨링 이고 자시고 일단은 디자인의 멋짐도 없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쌓일 거고 선정리도 지금 완전 개판인 상태인데 얘들 선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본체 위치가 선정리를 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옮기면 다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선정리해놨던 걸 싹 다 풀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옮길 겁니다. 책상 밑으로 루나랩 PC 홀더 화이트랑 블랙입니다. 제가 책상 홀더를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제대로 된 제품이 거의 없어요. 찾다 찾다 보니까 루나랩도 전동 데스크를 만들 때 저는 지금 데스크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PC 홀더가 막 이렇게 일체형이 돼서 하는데 어? 저거 따로 살 수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따로 팔더라고요. 일반적인 PC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니 PC지만 사이즈 자체가 일반적인 PC에 어느 정도 맞게 나와서 좀 큰 친구예요. 오늘 이제 한번 설치를 하면서 이제 효용성 과연 이 PC 홀더가 효용성이 있는지 전동 데스크이기 때문에 높낮이 하면 이 케이블들이 딸려 올라가서 막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케이블을 진짜 길게 뽑지 않은 이상 근데 모든 케이블을 다 길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높낮이 전동 책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달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일단은 구성품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구성품 자체는 뭐 크게 있을 게 없죠? 쇠예요. 그냥 쇠 프레임 하나, 각종 부속들, 프레임 둘, 높낮이 조절되는 부위 같죠? 꽤나 튼실하네요, 쇠가. 요게 위쪽 장착하는 부분 같은데. 마지막. 그리고 이 스폰지. 스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아마 본체 받치는 용 스폰지 같고 좀 폭신폭신한 큰, 이 좀 얇은 스폰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들어가려나? 설명서에 나와 있겠죠? 이게 머리, 여기가 기둥, 여기가 여기랑 연결돼가지고 이제 조절이 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본체를 실제로 요렇게 같죠? 이렇게 홀딩을 하는 거죠.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쇠 컬이 나옵니다. 이런 미니 PC용 말고 일반 PC도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얘 하중이 꽤나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무거운 건 못 달겠지만 일반적인 PC 정도는 다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블랙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기본. 여기 구멍 있는 데가 위쪽. 이렇게 결합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나사 4개. 이 구멍 사이즈에 비해서 나사 대가리 크기가 좀 크네요. 그리고 얘를 책상에다가 그냥 박으면 되네요. 잠깐만. 야, 이 긴 나사가 있고 짧은 나사가 있네? 아, 짧은 나사 써야 되구나. 여기서 이제 결합을 할 때 책상이랑 결합을 하는데 여기 구멍 4개가 책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하려면 바깥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모니터함 같은 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바깥쪽 라인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쪽 라인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뒤쪽 라인이 있고 앞쪽 라인이 있는데 뒤쪽 라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원 버튼 키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케이블 선정리하는데 굉장히 거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라인, 여기에 이제 쇠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앞쪽 라인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구멍이 나 있으면 이 긴 나사 그러니까 루나랩 거 게이밍 그걸 쓰면은 이걸 쓰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없고 군형이 안 뚫려 있으면 뭐 군형을 드릴로 뚫으면 이걸로 또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재 피스 이용해가지고 그냥 박아서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장착을 할까? 일단은 이거 장착하기 전에 이거 먼저 장착하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결합하는 게 이것끼리 결합을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와셔가 아래쪽 여기 중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맞나 근데? 아 진짜 딱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엄청 나사산이 길게 뚫려 있거나 한 건 아니고 딱 맞는 느낌으로 돼 있네요. 나중에 이제 얘 장착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네요. 위로 쳐지면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게 장착이 딱 핏이 안 되나? 이게 좀 불안하지 않나요? 홀딩을 하는 나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나사 군형 세 개는 왜 있는 거지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먼저 장착하기 전에 이 패드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패드를 장착하는 거는 케이스가 이제 맞물리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거 플러스 공간 띄우기 효과도 있겠네. 공간을 띄워서 뭐 하단에서 흡기를 하는 군형을 안 맞게 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가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의상판하고 합판하고 결합하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눌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건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루나랩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판 퀄만 좀 어떻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데스커그 상판 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원래 만들던 회사라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루나랩은 그게 되거든요. 로켓 배송 당장 급하게 책상이 필요하다 며칠 안에 그러면 될 테니까 상판 퀄만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올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합판 움직인 다음에 쪼으면 설치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고 설치해봅시다. 이렇게 올리고 야 이게 걸린다. 멀티탭에 있는 제품에 걸린다. 여기가 바람 흡기하는 데잖아요. 근데 살짝 띄어져 있어요. 반은 아예 노출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스펀지 때문에 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쿨링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뭐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이거 SFF 케이스 쓰는 사람들은 딱 진짜 이거 쓰면 되겠다. 국내에서 이게 데스크에다 딱 맞네?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 화이트도 마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도 도색이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데 원래 하얀색 도색이 좀 극혐인데 보통 이것도 은색 아예 돼 있네요. 이것도 도색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는 높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걸린다.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오케이. 괜찮죠? 얘는 이제 전면 흡기로 들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도 전혀 문제 없겠죠? 얘 정도 사이즈는 이 정도. 얘는 핸들링 엄청 적어요. 얘는 이 정도. 좀 더 꽉 물리면 훨씬 덜 흔들리긴 해요. 덜렁덜렁하는 수준이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괜찮네요. 딱 핏감도 이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뭐 케이스가 빠져나가거나 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느낌이 더 좋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설치를 하고 선정리까지 조진 다음에 얼마나 깔끔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선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이 보이는 거는 착각입니다. 발에 안 걸려요. 발에 안 걸리면 그만이죠. 사용하는 데는 정리한 거랑 안 한 거랑 큰 차이가 없고요. 이게 스피커 하고 보니까 선이 생각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근데 여기 엄청 선 더러워 보이는데 이거 선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을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올려도 그대로 딸려 올라오죠. 높낮이 책상을 밑에 막 선 길게 하는 거 잘리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대충 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